여러분, 삼선의 힘으로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 위대한 제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송석준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위대한 이천시민들께서는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저를 공직자로 있던 저 송석준이를 국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저를 초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저를 25년 만에 이천시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4.10 총선을 통해서 이천시 최초로 3선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이천시민의 부름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신 저 송석준이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 위대한 제도약을 위해 대장정을 위해서 3선에 나서고자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의 잔영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우리 사회에 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호시탐탐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습니까? 부패 비리 카르텔 세력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국회를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0 총선이야말로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짧은 기간의 고도 성장, 경제 성장, 그리고 위대한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다시 위대한 재대응을 하느냐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4.10 총선이야말로 정말 중차대한 선거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동안 이천시의 수도권은 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예타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막힌 도로 와야 될 시선을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을 거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결은 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더 많이 뚫어야 합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 수도권 규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각종 규제야말로 우리 이천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바로 우리 이천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개발 잠재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서민들 일상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중소기업인들, 기업인들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부담들이 많은 우리의 서민들의 일상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송석준, 여러분께서 저를 삼선으로 뽑아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경제위기, 안보위기, 사회위기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주거복지, 일반
만 우리 서민들의 야장애자들을 위한 고령자들을 위한 우리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 확충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문제 해결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결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송석준, 지금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이 경제위기 서민들의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지금의 장면하고 있는 민생위기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년간 행계 멋있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천시의 의료요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화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이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이천시 병원을 가장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300병상급의 바로 종합병원에 유사한 병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또 서울대 분당병원 우리 인력을 지원받는 등 바로 종합병원 못지않은 최고의 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학권 개선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특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학 중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문화 중심 도시여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통 중심 도시로서 이천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일반 철도 성남 여주선 바로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을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혼자 만들었느냐. 바로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철도망 계획을 짤 때부터 철도망 우리 이천역으로는 철도 건설 예산 확충하는 데 누구보다 공직자로서 뒷받침을 했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좀 전에 이규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시절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여러분 이천시는 이제는 철도망의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성남역에서 종강선이 이제는 서로는 시흥으로 서해로 그리고 동으로는 강릉 동해로 연결되는 종강선의 중심에 이천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소광주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소광주선이 완공되면 바로 이천에서 수소로 강남에서 이천을 거쳐서 남해 동해 서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륙선 통영 거제까지 가는 철도망이 이천을 거쳐갑니다. 이제 수소 광주선이 완공이 되면 부산에서 원주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던 중앙선도 부산에서 원주에서 이천을 거쳐서 수소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내륙선 경강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이천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부발역에는 철도 차량 기지가 이미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광역 교통 환승센터를 만들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교통의 최고의 메커 이천, 이천에는 일반 철도 성남여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시로 개통되고 있지만 이천 충주간, 그 다음에 금년 말이면 이천 문경간 고속철도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수소광주선이 완공이 되면 바로 이천에는 KTX가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와 함께 GTX D노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는 되어왔지만 거둬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바로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최근에 바로 정부 결정으로 GTX D노선 바로
서울에서 이천을 거쳐서 원주까지 가는 GTX D 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천은 이제 일반 철도, 고속철도 GTX가 다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 요충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로망도 기존에 영동고속도로, 중고속도로 십자망에다가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반은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장원까지 609가 지금 확정이 되고 올해 4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본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남북쪽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서쪽으로 제2예각선한 고속도로가 2000호선이 완성돼서 마당문에서 고개 넘어 도쪽아시를 이용해서 동탄으로 서해로 시간을 단축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00 양평선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신둔에서 녹곡에 넘어 실존하시를 통해서 이제는 제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기 신도시급 바로 의시에 제2각선 고속도로 선상에 2000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0 시민 여러분,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망, 거기에다가 광역버스 두 개 노선이 여러분 운행되지 않습니까? 잠실로 가는 2000 몇 번, 그리고 강남 논현 신논현으로 가는 이 3401번 두 개의 광역버스가 운행됩니다. 이 광역버스의 혜택을 남쪽으로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구상,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 앞으로 제가 삼선이 된다면 조기에 완공시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여러분 만들어 내겠습니다. 송석준이 해내겠습니다. 송석준, 송석준, 기호이만 송석준. 아무리 교통이 좋고 아무리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도 이천의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천시를 얽어매고 있는 경기 동남북간을 얽어매고 있는 수도권 규제, 그리고 농지 규제, 환경 규제, 각종 규제들이 이천의 발전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 도입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폐만 남아있고 그 목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소규모 주택, 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해야 도로도 뻥뻥 뚫고 공원, 학교, 각종 공공시설도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명품 도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을 얽어매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해결이야말로 저 송석준에게 삼선을 요구하는 그 2010년의 여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의 25년 근무 경력, 그리고 국회 8년간의 재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정책 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국토위 간사로서 또 다양한 제가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는 의정 활동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당이 되었습니다. 바로 삼선 여당 의원이 된다면 이제 대통령님과 그리고 강요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폐만 남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고치고 시대착오적인 농지 규제 과감하게 개혁해 내겠습니다.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예, 좋은 인프라 위에 이렇게 규제가 된다면 이제는 이천에는 명품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족성을 갖춘 규모가 있는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연계된 최첨단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레고랜드 유치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계획된 테마파크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천시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테마파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이천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상생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저 송석준
이 땅에 우리 인천시에 많은 노동자들과 기업인, 자영업자들과 농업인들, 예, 그리고 군인들과 많은 공직자들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꿈을 이루면서 함께 상생과 조화의 발전을 하는 인천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삼선의 힘을 이천의 힘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송석춘, 송석춘, 기호 2번 송석춘. 감사합니다. 오늘 낮은 날이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향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내 기민 여러분께